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멀리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분입니다. 첫 내한인데다가 대한민국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시네타운을 픽하셨습니다. 한국 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남자, 드라마 상견이의 배우 허강한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허, 안녕하세요. 와,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으시다. 5667님이 시네타운 보러의 허광한 등장 실화, 광하나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 하셨습니다. 0330님이 허광한 씨 온다는 소식 듣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네타운은 보러 왔다고. 아, 진짜 잘해. 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혜님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혜원님이 렌징된 진정하라고. 기딩. 혜원님은요, 허광한 씨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궁금하대요. 今天早上因为起床有点一点点赶所以就吃了那个鲍鱼粥。 아침에 네. 조금 늦게 시간에 쫓겨서 전복죽 먹었습니다. 오, 아우, 네. 잘 드시고 오셨네요. 其实蛮因为可能以前吃早餐没有配泡菜的习惯，但其实来到这边就会觉得有这个习惯也蛮好的。对。 사실 예전에 아침 먹으면서 김치를 먹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아침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는 게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蛮喜欢早餐的时候配泡菜，就是有别的风味这样子。 아침 먹을 때 김치를 곁들이니까 다른 풍미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네. 입맛에 잘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아, 네. 한국 라디오는 당연히 처음이실 것 같고 좀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생방이라 네. 잠은 잘 주무셨냐고. 其实还蛮紧张的。많이 긴장되고요。昨晚睡得比较少，但是也算是蛮有精神的。 어제 잠을 적게 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정신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흥분된 감정이 비교 더 있는데. 아무튼 흥분된 감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허강한 씨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 와,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봤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기를 실감하셨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진짜 한국 안 좋다는지. 其实真的是有吓一大跳的感觉了，因为其实真的没有想到会有这么多受到这么多韩国粉丝的爱戴，这样，然后真的也觉得很荣幸跟感谢。 사실 정말 놀랐고요. 한국에서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5342님이 예전에도 광곡 촬영이나 개인 일정으로 또 오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대요. 以前是跟家人一起来过。 가족들이랑 예전에 같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오셨었군요. 세아님이 허강한 씨 SNS 맨날 찾아본다고. 天天看你的社交网。有一个粉丝天天看你的社交网。天天看我的社交网。哇，我的社交网比较不常更新。 업데이트를 자주 하진 않는데. 네. 사복 입는 센스가 최고라고. 오늘 옷도 직접 입은 옷이냐고. 아니면 컨셉이 있냐고. 今天是刚好造型师选的，然后我刚好也蛮喜欢，因为我比较喜欢简单一点、利落一点的衣服这样子。对，所以今天就觉得。
很舒服这样子。 오늘 스타일리스트 분이 골라주신 건데요. 마침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심플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고 편안한 스타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평소에 이렇게 누나가 두 명이나 있으셔가지고 누나들한테 많이 물어본다고 네. 들었는데 오늘 뭐 한국에 올 때 스타일도 뭐 누나들한테 네, 조언을 구했냐고. 아니요. 没有问他们。 누나들에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네. 평소에 흰 티셔츠, 흰 양말을 많이 신고 다녀서 흰 티셔츠 소년이라고 불린다고. 아, 네. 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냐고. 아, 어, 사실 只是 有时候 比较懒一点，然后就只是想说，就穿穿素素的白色，这样就好了，这样子。 그냥 평소에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편하게 수수하게 입으려고 하다 보니 그냥 흰색 티셔츠를 입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영님이요. 광안 한국 호텔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다던데. 꼭 먹고 싶었던. 아,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좋아하시는구나. 한국에서 또 꼭 먹고 싶었던 음식 있냐고. 아... 其实都还蛮想尝试的，但也蛮想要试试看那个血肠汤饭，因为没有吃过，所以就想说试试看那个味道。 그 우선 먹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곱창 전골을 봤는데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맛있죠. 그 드라마를 봤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 거기 나왔던 거라서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곱창 좋아해서. 인트로듀스. 평소에 관리 차원에서 튀긴 음식은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 혹시 치맥 못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아, 네. 아, 어떡해. 아, so sad. 7년 전에 한국 왔을 때 치킨 먹은 적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좀 음식 습관을 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먹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 치킨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철저하시네요. 서민님이 허강한 배우 한국에 오면 뭐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있냐고. 아, 其实我好像没有说特别 真的要去什么地方，但是我会想要，来到这个城市，我就想要用走路的方式，可能去，一个下午就去附近的地方走走看看，比较喜欢穿梭在一些小巷当中之类的，对。 사실 꼭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나 도시를 가면은 걷는 방식으로 도보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오후 내내 돌아다니면서 골목길 구경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요. 主持人有什么推荐的地方或什么，我觉得说好像可以去一下或者看一下。 혹시 사회자분께서 좀 좋은데 아는데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추천해드릴까? 걷는 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It's okay. 네. 다들 좋아하는 걸로. 걷는 거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해요. 허강한 씨 필모그래피 얘기를 또 해볼까 해요. 네, 허강한 씨가 한국 팬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아는 분들을 더 푹 빠지게 하기 위해서 허강한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뭐. 至少 한국 作品 这样子嘛. 你的作品，那我介绍你的作品。想见你，OK。其实我觉得想见你，它算是一部就是爱情跟青春还有成长有关的片，但是我觉得它到后面会有一些可能剧情上面会有一些反转，然后也会带到一些比较特殊的议题，然后我觉得可能是社会大众会需要。 去需要关心或注意到的议题，所以我会以这个方式去推荐给大家，就是它其实什么元素都有。
然后看到后面一定不会让你失望。对。 우선 제가 출연했던 작품 중에 상견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줄거리 얘기하셨죠? 아닙니다. 네. 어떤 상견니가 뭐 사랑을 주 얘기로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랑과 성장과 청춘에 관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반전도 있고 서스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어떤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상견니 이거 좀 빈체 장재인님 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빈체 단판 장재인님 와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대본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셨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와 세상에. 아 이쯤에서 또 허광한 씨가 신청하신 노래도 한 곡 듣고 갈게요. 허광한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아, So Shy. 어떤 곡이죠? 스플레라는 곡인데. 어떻게?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介绍这首歌吗？ 这首歌的话叫 Softly， 然后它其实它中文的意思是。 就是舒服累这样子，因为它跟中文的音译也有一点点关系。然后其实这首歌就只是想要大家在听这首歌的时候，可能是在自己的沙发，或者是自己的床上，然后喝着一瓶烧酒，然后就可以放空一下。因为我觉得，可能现在这个时代、这个社会的资讯量有时候太复杂了，然后有时候。 应该要抽离一下自己的脑袋，放空一下，再回来去充实自己的兴趣工作也好，我觉得会比较舒服一点。 우선 수플레라는 이 노래 타이틀이 이제 중국어로 할 때 편안하다 수후라는 단어와 비슷해서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노래를 들으실 때 집에 있는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소주든 술이나 한잔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정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머리를 좀 쉬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때로 그래서 자기의 취미든 일이든 거기서 좀 거리를 두고 편하게 머리를 비우고 쉬고 싶을 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라마 상견이의 배우 허광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나님이 구운 치킨 있다고 전해주세요. 치킨 먹고 가 하셨어요. 오, 대박. 我会去吃的，我会去吃的。 구운 치킨 꼭 먹어보겠습니다. 我昨天在路边有看到那个烤的小的鸡，就是一串。对对对。 어제 길에서 트럭에 그 이제 구워서 파는 치킨 파는 거 본 적 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那边啊。드시세요. 또 그 맛있는 데 추천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꼭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지연님이 허광한 목소리 어떡하냐고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난대요. 감사합니다. 1부에서 우리 얘기했던 드라마 상견니 컷 한 장면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함께 들어보시죠. 只想见你未来过去我只想见你自从陈韵如受伤之后他整个人变得很不一样不管是他的个性还是他说话的方式他看我的眼神 안돼 하셨습니다. 네, 부끄러우시다고 네, 이제 自己听
自己的声音其实会有点觉得很奇怪，那也会蛮害羞。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듣다 보니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꽈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2009년에 방송됐던 드라마 상현이 한 장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장면은 허광한 씨가 연기한 리즈웨이가 친구 모진제에게 전원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처음 고백하는 장면이었죠. 한국에서 상견이가 큰 인기를 끌면서요. 상친자라는 드라마 팬덤이 생겼어요. 상견이의 미친자들이란 뜻인데 혹시 들어보셨냐고? 也是前几天的访问才听到这个词，然后就觉得哦很有趣，这想疯者，想疯者。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 처음으로 이 단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처음으로 이 단어를 알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친자 상친자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기도 했고요. 어 근데 허광한 씨 한국 팬들의 애칭은 한바오입니다. 광한이의 보물이라는 뜻이네요. 저요 听说是 한바오 등. 한바오라고 들었습니다. 팬분들 애칭이 그런가 네. 서윤님이 1인 2역을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냐고 또 어떤 캐릭터에게 더 마음이 가고 여운이 남았는지 비슷한지 궁금하시대요. 其实因为在电视剧的里面的确是两个角色，但其实另外一个角色其实他真正的个性只有一点点而已，只是我觉得。 比较可惜的地方，那我觉得在李子维的部分的话，就是其实他有中间有经过一些时空的历练，然后再加上他也有一些从年轻要演到老，大概20岁的左右的差距，所以我觉得可能在诠释中间这个变化的时候，会是我觉得比较有一些困难的地方，可能有时候。 因为在拍摄的时候，可能，就是有时候是这场是要拍18岁，但是下一场可能就是要拍30几岁，所以在那个时候我就会觉得啊，好像要需要转换一下，对，然后需要给自己一点时间这样子。 아무래도 두 캐릭터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리즈웨이 같은 캐릭터는 이제 중간에 시간을 거치면서 어릴 때부터 뭐 십몇 세부터 나이가 드는 모습까지 연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려웠는데 촬영할 때 이제 나에게 이 나이대를 변화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스위치 전환 스위치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렵기도 했고요. 저도 보면서 궁금했는데 어느 캐릭터가 실제 본인과 더 비슷한지 또 그렇죠. 궁금해하시네요. 我觉得其实都有一点点，那如果真的要说的话，可能是。 리즈웨이 다 50%. 모두 이제 두 캐릭터 다 모두 조금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요. 아마 리즈웨이에서 50% 정도 덜어내면은 실제 성격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나님이 상견이 마지막 회 방송을 봤을 때. 허광한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또 찾아봤었대요. 그 눈물 닦아주고 싶었다고 울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해하시네요. 其实首先就是因为可能心里有太多感谢，就是真的没有想到大家会这么喜欢这部剧，然后再来就是可能。 我可能是属于一个比较有时候某些情况比较后知后觉的人，所以反而是杀青的时候没有那么多的感触，但也有可能是因为就是当下有太多情绪要消化，然后反而是到那天真的全部结束之后就觉得哦哇这个旅程要告一段落了，然后就是。
太多感谢在心里，然后不知道怎么跟大家讲，所以就有点那个时候就有点控制不住这样，对。 사실 그때 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커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평소에 좀 늦게 그 감정이 폭풍처럼 늦게 오는 편이기도 한데요. 뭐 쫑파티라든지 늦게 이제 끝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이 되어가니까 아 드디어 이 긴 여정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강혜주님이 상견이를 다섯 번 본 상친자래요. 우리 허강한 배우 노래도 참 잘하네. 노래 참 잘하신다고. 혹시 상견이 노래 라이브로 한 소절을 해줄 수 있나요?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어떠신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네네. 와, 선배님 씨 자세. 저희가 에코도 넣어드리거든요. 아, so shy. 想见你，只想见你，未来过去，我只想见你。 네. 너무 좋아요. 아, 와 정말 정말 노래가 참 너무 좋았죠. OST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조금 부탁을 드리긴 했습니다. 너무 당황하실까봐. 지혜님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상견이 배우들을 또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하셨냐고 다음에는 혹시 함께 내한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我也很希望可以就是三个人一起来。那我们上次聚餐，其实都是在讲一些不重要的话，就是一些垃圾话，就是大家打屁聊天的那种。因为我们的方式比较是会，可能因为比较熟的关系，所以就是会互相呛来呛去，打来打打闹闹这样子。然后当然是希望有机会能够跟他们两个一起来韩国这样子。 다음에 셋이 꼭 같이 한국에 올수 있게 되기를 저로 바라고 있고요. 그때 만났을 때 딱히 중요한 얘기 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농담 같은 거 좀 하고 잡담 많이 했는데요. 평소에 워낙 친하다 보니까 서로 말장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그 두 분을 모시고 꼭 한국에 올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상견이가 또 영화화 된다고 하는데 주연 배우들 그대로 또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 촬영은 마쳤는지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와, 한국拍摄都拍完了，然后其实我觉得的电影版其实就是给喜爱想见你电视剧的粉丝们一个 present 就是也算是一个礼物这样子，然后它也会有一个不同的样貌。那至于在韩国，我相信应该很快可以跟大家见面了。对，我相信应该是很快就可以跟大家见面了。对， 우선 촬영은 이미 다 끝났고요. 그 상견이 영화는 드라마 팬인 드라마 상견이의 팬인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드라마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은 한국에서도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상견이가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안효섭 씨, 전여빈 씨, 강훈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제목은 너의 시간 속으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광한 씨 주변에도 안효섭 씨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应该说就是因为周围人都会跟我说，哦，韩版是这个男主角拍，然后因为很多人都跟我讲说，哇，现在在韩国非常非常的红，然后我想说，哇，能够受到这么多人喜爱，相信他应该是一个很棒的演员，然后我也相信他一定会。 他们韩版的一定会拍摄得很顺利，然后一定也会卖得很好，这样子。对。
그때 이제 처음에 성견디가 한국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변 분들이 안효섭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배우 정말 인기 많다고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멋진 배우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성견디가 순조롭게 촬영이 끝나고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리메이크 버전에 광한 씨가 카메오라도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팬들의 바람이 많다고. 한국 장진 한국 안드 장진님은 땅크추얼. 아, 不敢了，不敢。 但是如果有这个邀请， 那我一定是觉得非常 OK 的。 감히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한국에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OK일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감독님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오신다니까 꼭 같이 작품 하고 싶다고. 아, 진짜로 좋아한다. 네, 배우 허강한 씨의 필모그래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두 번째 작품은 영화 여름날 우리입니다. 네, 우리 컷 함께 들어볼게요. 小树林 带着情侣们成双成对出没的地方，那里通常会发生一些让人脸红心跳、不可描述的事情。有此竟然主动约我去小树林，天哪！ 네, 허강한 씨가 첫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여름날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김영광 씨, 박보영 씨가 주연을 맡았던 너의 결혼식을 리메이크했던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또 출연을 결정하셨다고 들었는데. 因为一开始是看到金英光跟朴宝英演的，然后那个时候就觉得哦，他们两个都。 哦，真的很有各自的魅力。然后那个时候收到这个剧本，其实就是想说，想要挑战看看，说看能不能拍出，也不是说能不能拍出，就是看我们有另外一个青春的样貌这样子，然后又可以向原版致敬。我觉得是一件很棒的事情，所以就接了。 우선 이런 원작 작품을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김영광님, 박보영님 두 분 다 각자의 매력이 굉장히 큰 배우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찍으면서 아 나에게는 다른 스타일의 청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경님이 광한님 물 공포증 있는데 수영 선수요 힘들지 않았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啊，其实是会有一点点了，但是我觉得克服完之后，我现在反而就是会不怕水，就是反而是会喜欢游泳的人这样子，对。 사실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요. 물 공포증을 조금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은 오히려 수영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아유, 어떻게 들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다용.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싱호이. 다행이네요. 여울님이 광한 씨도 여름날 우리 샤오치처럼 한 여자만 10년 넘게 사랑할 수 있냐고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啊，哦，我觉得如果真的聊得来，然后彼此又是看得顺眼，但是我不知道怎么用比较，就是看得顺眼，然后又可以聊得来的话，我觉得那是最棒的状态。那我觉得可能10年、20年应该都没问题。 만약에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잘 맞는다면은 뭐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 통하고 서로 잘 맞는다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상관없다. 시즌심에서. 이런 질문들을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보셨대요. 나는 굉장히 고집이 센 남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냐고 또 궁금하시죠. 会很积极吗？或者会比较消极？固执，喜欢上一个人的时候会比较积极，还是消极吗？对对对，也是很，这算是。我好像应该说我感觉会是一个比较，如果真的喜欢上，我可能会是一个比较执着的人哦。对，如果真的是。
就是真的真的很爱的话，我应该就是会非常非常执着。执着。执着，对，执着，执着，对。예아무래도누군가를조제생각에는제가누군가를좋아한다면정말대놓고많이사랑한다면직접적으로적극적으로나서는스타일인것같습니다너무좋아하실것같네요지금난리났을것같아요막반응이 도자님이광한씨도샤오츠처럼학창시절에땡땡이쳐본적있냐고학창시절이궁금하다고네네, 네 정말요아没有了但是这是不好的示范没有就是可能好玩可能会跟朋友在中午的时候就偷偷出去买个便当然后马上回来这样子对수업을땡땡이까지는아니고요좋지않은사례가될것같은데점심때그냥친구랑몰래나가서도시락싸우는정도였던것같습니다아맞아요모범생이었을것같아요지휘도是好学生네굉장히모범생이었습니다 네우리그밖에허강한씨작품들중에서또추천해주시고싶은작품이있다면물어봐주시네요한국粉丝推荐的你的电影电视剧都可以哦，还有另外一部片是《阳光普照》，然后他之前是有好像有来过釜山影展，然后我觉得他其实也会看到台北一些家庭的文化，然后里面其实也有一些议题，可能是我们需要去重视跟注意到的，然后。我觉得看完这部电影会给你一些审视啦，可能不会给你一些解答，但可能会给你一些问题，说，哎，那如果我们遇到这个问题，那我们要怎么解决？这样子，对。예그제작품영화작품중에아호나의아들이라는작품이있는데요아마예전에부산국제영화제에도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영화의배경이타이베이의어떤가정가족의형태나문화를보여주는데요이영화는여러분들이보시면사회적이슈에도관심을가져야된다는점을아시게될것같아요물론그영화가답을주진않습니다그렇지만이런문제가정말생겼을때어떻게해결해야될지해결해야할지생각할여지를주는영화이기때문에여러분께추천드리고싶습니다자우리는광고듣고와서벌써허강한씨와끝인사나눠볼게요딸월끝이야짠쇼짠짠아너무가요이렇게빨리、네、이렇게빨리어말이한글씨 Thank you 네박하선의시네타운바로내일입니다9월3일4일이틀동안허강한씨의첫내한팬미팅이열립니다또첫팬미팅을또한국에서하신다고무려5분만에또매진이됐다고아쉽게티켓을구하지못한팬분들에게한마디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와주세요 기회가 되신다면저如果还有机会可以来到韩国的话，那希望到时候还有机会可以再看看你们这样子。对。다음에기회가돼서한국에또온다면꼭여러분다시뵙고싶습니다네감사합니다지금까지드라마상견이의배우허강한씨와함께했는데요그전에질문중에저희 MBTI 테스트물어보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서허강한씨가열심히찾아주셨어요예전에한번해본적이있다고뭐이렇게한국만큼이게막유행하진않지만 INFP 라고합니다여러분참고하시고요 네끝곡은허강한씨의추천곡이죠혁오의윙윙이래요아한국노래도많이들으시나봐요아会听一点然后但上次有讲那个哎还有 off on off off on off 然后午后然后还有其实以前我有听过那个一品海的歌，一品海，啊，一品海的노래도참좋아하시는구나네우리이곡들으면서같이인사드릴게요클로징멘트도부탁드립니다와하고싶하고싶은거하고싶은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타이밍 타이밍 플리즈 don't take 에러 에러 에러.